그런데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 앞에 서 있는 주인장. 심지어 가게 앞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오늘 계산하러 왔대요. 사실 주인장의 마지막 비결은 바로 이 수산물 판매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박리담에나 마진 폭은 적어도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그게 큰 힘이 되죠.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닌 이 비결. 주인장은 수산물 도소매 허가증과 식당 허가증을 함께 갖고 있어 두 가지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했고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좋네요. 그런데 마지막 필살 메뉴가 있다고요? 여기 해물탕 하나요. 주문과 동시에 담고 담고 또 담고 각종 조개는 물론이고요. 낙지 그리고 꽃게까지 총 7종의 해물을 아낌없이 팍팍 담아줍니다. 와. 그리고 이 신선한 해물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간만에서 팔팔 끓여주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제철 해물이 듬뿍 시원하고 쫄깃한 맛은 물론 7종 해물이 가득 들어가 엄청난 양에 덜어내고 또 덜어내도 줄어들지 않는 양까지 이 비주얼 그대로 손님상에 나가니 환호는 당연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와, 해물이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한국자만으로도 다양한 해물이 듬뿍 야들야들하게 익은 해물 한입 먼저 맛보는데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거기에 시원한 국물까지 해물탕 안으로 아주 다양하게 즐기는 손님들. 시원한 바다의 맛이에요. 아, 오늘 먹은 술이 다 해장됐어. 바로 해장돼. 손님들에게 행복 그 자체라는 막 퍼주는 해물 한 상. 화이팅! 화이팅! 주인장의 기쁨은 항상 찾아주는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막 퍼주는 해산물 많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